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62% 하락, 나스닥은 0.5% 상승, 반도체 지수 1.19% 상승입니다. 자, 독일도 0.83%로 전일 낙폭 만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다우존스가 0.62% 하락하면서 이제 60일을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있는 부분이 조금 불안한 요소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을 간호사가 최초로 접종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 합의에 어느 정도 많이 근접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욕주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셧다운 강화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불안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요, 1080원까지도 갔던 상황에서 조금 반등해서 1090원 정도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는 원화 강세 너무 가속화 강하게 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수출 업계들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기관의 우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5일선 이탈하는 그런 큰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우리나라 동시효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황 좀 보자면요, 0.35%,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0.4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조금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이것이 좀 작게 나왔는데요, 조금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종목은 4%, 3%대 상승, 그리고 AMD 4%대 상승, 엔비디아도 2% 상승이고요. 니콜라는 6%대 하락입니다. 자, 존슨 앤 존슨, 화이자 하락이고요. 엑스모빌, 쉐브론과 같은 정유주들도 하락. 자, 월트 디즈니 3%대 하락, 맥도날드 2.48%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좀 나뉘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세 유지는 못하고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여전히 고점 부위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체 치료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좀 청산하려는 물량과 다시 조정 좀 받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조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최근에 시즌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6%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전일 흔들린 것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양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일 매수했던 LG화학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20일 인근에서 매수했으니 지금 현재 상승 시도 놓을 것으로, 반등 시도 놓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80만원에 매수했으니까요, 일단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G 섹터도 한번 잘 보자 그랬습니다. 5G 섹터 KMW가 먼저 돌아섰고요. 자, S테크를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20일, 60일 모든 이평선 240일 제외하고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각 수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양단 간에 주가가 결정이 날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든 위로 돌파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금 현재 5G 섹터가 다른 종목들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세 크게 이어지면서 3단계 거리두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도 비교적 조정을 많이 받은 축에 속하니까요. 한번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계속 고점 부위에서 조정받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양호한 조정이다. 횡보 조정으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차하면 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닥터케이는 나이스 평가 정보를 지금 매수한 상황인데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전일 음식료 종목군들 조금 반등 나왔는데요. 자, 워낙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농심과 같은 종목도 먼저 랠리했고요. 아주 강하게 조정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 시도 한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추세를 조금 돌려낸 그런 시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전일은 현대모비스의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7%대 강한 상승. 닥터케이는 여기서 24만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렸죠. 자회사인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부분 인수 소식. 그리고 며칠 됐습니다만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관련 회사 보스턴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자율 주행이라든지 무인 배송이라든지 이런 쪽 현대차가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화된 그런 상황이니까요. 현대모비스 전일 전고점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왔으니까 양호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에이스테크 1%대 상승 출발. 자, 셀트리온 양호한 출발. 자, 코스피 0.25% 상승, 코스닥 0.49% 상승 출발입니다. 현재 재계장 중인 미국 선물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29% 다우존스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2% 상승 출발입니다. 자, 다우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반드시 지지하는 그리고 강하게 반등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에 비해 나스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일단 기관 외국인 매도가 지금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의 저점 권역인 2759, 여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5일선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신세계 참고로 어저께 다 매도했고요. 현대모비스도 일단 매도를 다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세게 던지니까요. 코스피가 비교적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비중을 적당히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세계가 아무래도 다시 거리두기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더 내려오면 24만원권 정도에 오면 매도했던 물량 다시 재매수할 생각도 있어요. 자, 전일 추천주였던 JYP 일단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37,000원권 정도만 지키면 별 무리 없겠고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 강하게 반등 시도하지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양호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진단 키트 강세, 언택트 5G 양호, 휴대폰 부품 양호, 셀트리온 삼행제 일단 비교적 양호. 자,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 그린 뉴딜도 양호. 동그라미를 치기에는 좀 어중간한 정도네. 그쵸? 일단 쳐놓은 거 지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자, 폐기물 관련 우석이 인선 ENT 가지고 있으면 계속 홀딩 가능. 자, 폐기물 관련이 택배 그리고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폐기물 수요가 있답니다. 폐기물 관련
닥터K도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인선 ENT 예전에 매매도 좀 했었고, 자, 셀트리온 삼형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전환,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 400개 매수. 자, 에스테크 2.5% 상승. 자, 5G 관심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5G 섹터가 현재 상황에서는 소부장과 함께 가장 강한 출발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5G 섹터 오늘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자, 오늘의 추천주 에스테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크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고요, 관심있게 봐라 말씀드렸어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도 외국계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자, JYP 보합입니다. 외국계 매수 연속으로 외국인 4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강세 무너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어저께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신세계도 다 던졌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 이런 모습 보여준 게 뭐다? 한전이에요, 한전. 여러분들 종목을 계속 보다 보면요, 패턴들이 뻔하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강하게 빵 끼었는데 추가로 못 가고 위에서 흔들흔들 하죠. 물론 아직까지 한전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만, 위로 추가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좀 처질 것인지 시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 기관이 초장부터 세게 던지고 있습니다. 870억 던지고 있어요.
야, 에스테크 4% 간다, 기회야. 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거 적을 때 2%대 상승이었거든요. 추가로 사자마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이 글자 딱 적을 때 2% 상승이었어요. 그 이전에 개장 전에 이거 관심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현대모비스, 그 전날은 신세계, 그 전날은 한국전력. 돌아가면서 7% 10%짜리가 막 속출합니다.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요. 야, 이 셀트리온 뭐야 이거. 시장 무너지고 있어요. 줄여야 될 거 적당히 줄이십시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줄이라고 지금 시그널 날렸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조정 받을 가능성 높아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미리 선제 매도입니다. 더 까먹기 전에 선제 매도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라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클릭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클릭은. 자, 셀트리온 20일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10% 비중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상승폭은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봅니다. 실컷 먹고 다시 들어간 거 약간 토해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장대 한번 두드려 맞는데 가만 들고 있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자, 에스테코 5% 갑니다.
자, 5G 섹터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5G 섹터가 코스닥에서 양호하고요. 아, 코스닥도 마이너스 0.3이에요. 코스닥 코스피는 마이너스 0.58입니다. 아,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분 지났는데요. 800억, 900억 매도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수익 나고 있는 것들 차익 실현하십시오. 에스테코 5.4 갑니다.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 셀트리온이 오늘 조금 크게 흔들립니다.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 나머지 뭐 양호해요. 비교적 셀트리온이 좀 크게 흔들립니다만 이러다가 나중에 땡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더 지켜봅니다. 조금 내줄 각오 돼 있어요. 셀트리온 많이 먹었거든요. 야, 4% 하락. 자, 여기 20일과 여기
32만 6천원.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깨고 내려가면 곤란해요. 우석이, 인선이 엔티 절반 매도. 욕심부리지 마. 절반 매도. 5일선 이탈하면 다 매도. 챙기면서 가세요. 시장 안 좋아요. 와, 밑으로 막 꼬꾸라진다. 수연님, 이거 일부 줄였죠? 5일선 딱 깨면 다 던져요. 제가 다 못 볼 수 있어요. 5일선 딱 깨고 더 추가하러 가면 여기 딱 깨고 더 내려가면 다 던져. 챙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줄였죠? 3분의 1 줄였죠? 더 치고 내려가면 3분의 1 더 던져요. 3분의 1만 딱 들고 있어요. 토해내지 마. 요! 챙겨, 챙겨. 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면 되는데 뭐하러 들고 갑니까? 빠질 거 뻔히 보이는데. 자, 셀틱은 땡깁니다. 일단 21에서 땡겨요. 전략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디스코 맞지? 블루 풍선. 네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알아보겠다. 야, 개맹했냐? 야, 에스테크 시장 마이너스인데 6% 갑니다. 6%. 여기 뭐라고 딱 적혀 있죠? 와우. 뭐라고 적혀 있죠? 오늘의 추천주. 예야. 암 닥터 K야. 그래도 시청률이 시원찮더라고요. 다른 분들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 수박 거닳게 하는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매매에 많이 도움됩니까? 수박 거닳게 하는 거 듣고 매매에 많이 도움되냐고요. 그죠? 아침에 1시간 여러분들께 딱 잡아드리는 이 시간 진짜 하루에 많은 50% 이상 차지한다 봐도 되거든요. 저는 제 방송의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처질지 어쩔지 몰라도 매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조금 조정받고 하면 더 추가하겠다. 일단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셀 5 추가. 그죠? 20일인근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합니다. 워낙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겁주면서. 그죠? 위로 붙이던가 말든가 매수했어요. 권통영님 닥터K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닥터K와 본인의 다른 점이 뭔가 한번 매매하는 그것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를 하실 분 참고하십시오. 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략대로 하는 거예요. 전략대로 쭉 들고 오다가 위에 밀리면 던지고 다시 지지권 사고 그거 하겠다 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죠? 물량 늘어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줄였던 물량 여기서 밑에서 늘어나가면 이만큼 안 토해내고 차익 실현 해놓고 다시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좀 빠져도 여기서 먹은 게 얼만데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된다니까요. 가만 들고 가는 것보다 참고로 하십시오. 디스코 자, 저런 선택을 하는 것도 시장을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양봉 하나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박으니까 같이 한번 쓱 따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죠?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멈췄어요. 그죠? 코스닥은 또 외국인 또 들어옵니다. 선물을 붙잡고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자, 20일 지지는 뭐다? 일단 매수 발 담궈 보는 겁니다. 이미 발은 담궈 놓고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 자, 시장 반등합니다. 에스테크 8.6 간다. 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자, 녹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56%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25% 하락입니다. 크게 밀리다가 또 끌어당깁니다. 자, 특별한 이유 못 찾겠어요. 특별한 이유 못 찾겠고,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800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반등 시도 나올 때 2759까지 일단 강하게 반등하고 여기서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가 추가로 상승 가능한지 중요한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시장은 이제 시작한 지 35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저점, 오늘 저점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여기를 쾅 하고 무너뜨리면서 기관 외국인이 2천억, 3천억 막 던지면 가지고 있는 물량 확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줄여라 말씀드렸고, 전일 현대모비스 다 줄였고, 신세계도 다 던졌어요. 우리는 줄일 거 줄여가면서, 그리고 셀트리온은 추가 의견 드립니다. 20일 인근에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오늘의 추천주 에스테크는 7% 간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녹화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현황이라든지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